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귀농 또는 주말 주택지로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마을을 연결하는 길가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2,358제곱미터, 약 713평으로 대 182제곱미터, 약 55평 한 필지, 전 1,666제곱미터, 약 504평 한 필지, 답 전체 면적 510제곱미터, 약 154평의 두 필지입니다. 농막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전과 답은 전체 평토하고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매매 금액은 평당 16만원, 전체 1억 1,400만원입니다. 대지에 약 11평가량의 컨테이너 농막과 창고가 있으며, 광역 상수도와 전기까지 인입되어 있으니, 소박하게 농가주택 짓고 귀농하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는 지주가 주말 농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농막은 북향으로 앉아 있으나, 집을 짓는다면, 서쪽 산을 뒤로 하고 동향으로 지으면 좋을 것입니다. 토지 전면과 측면에 도로가 나 있어 접근성은 좋습니다. 앞에 펼쳐진 논에 있는 우사와 태양광 시설은 현 토지에서 반경 250m 내외 거리입니다. 이웃분을 잠깐 만났는데 바람이 논을 따라 흘러서 냄새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5분 거리이고 면사무소, 초등학교 있는 면 소재지는 자차 4분, 도보로 25분 거리입니다. 자차 3분, 도보 17분 거리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는 자차 17분 거리이며 홍성군청, 버스터미널, 역등 홍성 시내는 자차 30분 내외이며 어사리 노을공원 등 천수만은 자차 20분 내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톨게이트는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전면에 나 있는 길을 따라 소개해드릴 토지로 접근합니다. 길과 토지 사이에 물길이 있으니 오폐소 시설에도 문제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논과 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밭으로 형토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측면의 길과 토지 사이에도 역시 물길이 있습니다. 길과 경계에 찍백나무 두 그루 심어져 있네요. 대지 안에 전신주와 광역 상수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인입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뒤로도 물길을 만들어 놓았군요. 그 옆으로 경계를 따라 배롱나무와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밭 한편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농막 옆 창고는 철 구조물로 튼튼하게 뼈대를 세우고 천막을 씌웠습니다. 농막 지붕은 처마를 달아 눈비 올때 들이치는 것을 예방합니다. 전면의 들녘이 시원하게 열려 있네요. 앞에 보이는 논에 있는 우사와 태양광 시설은 현 토지에서 반경 250m 내외 거리입니다. 창고 공간이 제법 넓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농막은 일반적인 6평 컨테이너보다 넓습니다. 옆의 창고까지 포함하면 대략 11평 정도 면적입니다. 농막 내부에는 TV, 노래방 앰프가 갖춰져 있고, 작은 싱크대에는 밖에서 보았던 LPG통이 연결된 가스 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6평 농막보다 넓은 공간입니다. 밖의 시원한 풍경을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인 전기와 수도가 들어와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가 있으면서 농지 면적이
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이니 초보 기농인에게 추천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에 소박한 농가 주택 짓고 기농할 곳을 찾고 계신 분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